팀장님, 일단은 내일 우리는 좀 이슈 하나를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그제 보면 그 미결제 약정이 크게 이제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30만 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있었던 게 지금 마이너스 7만 개, 10만 계약까지 되거든요. 그걸 다 청산을 했고, 그다음에 롤오버가 대부분 다 됐어요. 큰 움직임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을 좀 쥐어짜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특별한 내용이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내일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없다라면 시장은 뭐요또 정도에서 뜨끈미지근한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 거기다가 뭐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좀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눈치 보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쭉 500계약까지 줄어들었던 게뭐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시 1000계약이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현물 마감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매 보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쪽은 내일로 상품이 일단 마감이 되는 거니까 그쵸. 요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거기다 같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도 보면 지금 뭐 상해 종합이 0.3%,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중신 중장비 같은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상한가를 가거나 5%, 6%씩 올라가고 어제 있어요. 뭐 어제 특별 이제 채권 말씀드렸던 거, 그런 내용들, 이제 지방 특별 지방채 같은 거 발행을 해서 인프라 투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철강, 그렇죠. 건설, 물론 이제 대북 관련주들도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대북 관련돼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던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작년에 그 북한에서 나왔던 거, 경제 총집중 노선이 발표가 됐고, 올해 그 신년사에서 경제 대부분 다 할애했던 모습, 그 다음에 지난번 전원 그 대의원 그 선거에서 보면 그 미국과의 그 외교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김정은의 그뭐 거의 김정은파, 흔히 말해서 세대교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세대교체. 그 말은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외교 모든 것들이 다 경제 발전으로 더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뭐 굳이 북한을 자객을 해서 서로 또막그 핵미사일 뭐 핵실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의 가장 공과라고 하는 게그 북한과의 그쵸,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미사일은, 핵실험은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미국까지 날라오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실질적인 위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건 잘했다라는 게 지금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깰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 아름다운 편지 받았대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연애 편지인지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협상 깨질 때, 1차 정상회담 그 깨질 때 그랬잖아요. 연기할 때. 아, 내가 이걸 깼지만 그 네가 나한테 다시 편지를 주면 나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어, 맞아요. 이런 식의. 맞아, 맞아. 그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는 무슨 고등학생 연애 편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하긴 했지만, 참 그래도 뉴욕타임즈도 정말 세계 유수의 언론사인데 거기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튼 참뭐 미국 그런 식인 재밌어요. 거죠. 이제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더 경제 개방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가 있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더 자기의 그 재선에 그렇죠. 있어서 하나의 도움을 들 만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다는 것들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려 왔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악재성 재료는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히고 있고, 호재성 재료도 지금은 이제 꾸역꾸역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하방은 제한되어 있고, 상방도 물론 이제 제한되어 있겠지만, 여전히 그 관망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 시장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